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삼점계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등에 이렇게 보신다면은 이것이 삼점계입니다. 삼점계. 이게 게가 참 맛있거든요. 이거 간장게장 해놔놓어도 참 맛있고 여러 가지로 참 맛있습니다. 찜으로도 맛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이렇게 삼중계입니다. 전부 다 지금 삼중계거든요. 자, 삼중계입니다. 송정 빨간 등대도 이렇게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요새 삼중계하고 꽃게하고 내가 모래계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잡히고 있거든요. 어제 알아도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감성도 하고 올렸는데 거기에서 밤늦게까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삼점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여기 삼점개입니다. 삼점개 진짜 너무 보기 좋죠, 여러분? 와, 나 진짜 좋다. 하나, 둘, 셋.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삼점개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등에 삼점이 있어서 점세 개가 여러분들 보이시죠? 점세 개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점세 개가 지금 있습니다. 점세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반대 보시게 되면 제가 암개와 숙개가를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시 암개입니다. 암개고 요두 마리는 암개고 요 위에 요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나죠.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기시에 지금 여기시 숙개입니다. 요것도 숙개. 요게 암개. 암개입니다. 요것도 암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간장게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장게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 발 부분에 다 떼내버리고, 그리고 자국만 하는 거는 또요 밑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펴리 떼내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거는 펴리 떼내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장게장 할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위에 집게발만 나눠놓고 집게발 나눠놓고 그 다음에 발 이거 요렇게 된데 지금 다 떼시고요. 요렇게 빼쪼빼쪼한 부분만 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엉덩이 편에 요 편에 그리고 이 부분에 조금 제거를 좀 하시고요. 이거 장만하기 이전에 솔로 좀 씻어주는 게 좋겠네요. 솔로 한번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듬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